양윤석, 이현우 2018 첫 대회 설날 장단 대회에서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뭐 두 선수는 만나면은 일단 긴장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상대방과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지금까지 2016년도는 이현우의 해였다면 2017년도는 또 양윤석의 해가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엔 어떤 공격으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설날 장사에 등극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선수. 자, 이제 조경돌 감독은 여자 실험단과 남자 실험단을 같이 운영하는 또 중책을 맡게 되어 있는 조경돌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지난해 설날 대회 우승자 이현우. 양윤석 선수는 천하사사 매화장사 2017년에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 판 양윤석. 양윤석의 저런 깔끔한 멋진 배지기가 있기 때문에 지난 2017년을 장식했던 배지기입니다. 또다시 금년도도 보여주네요. 골핑의 양윤석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매화급 우승은 골핑의 양윤석 선수였습니다. 아, 참. 이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양윤석 선수 꺾기가 어렵군요 정말. 자, 여기서 돌림 배지기 정말 깔끔한 멋진 배지기. 배지기에서는 최고 난이도인 돌림 배지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윤석 네. 선수. 아, 멋진 배지기. 완벽한 한판이었습니다. 자, 설창현 단장 이번 또 새로 팀을 맡게 되는 여승원 감독의 합작품. 또 거기다가 또 후원회 총책을 맡고 있는 박만현 회장님.